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정법이라는 것은 법학입니다. 법학이니까 법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경제학이나 정치학과 다른 법학이라는 특징은 하나의 분쟁을 해결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설치하는 것이 기준을 설정하는 법학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떠한 문제의 다툼이 있으면 거기에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실 때 학설과 판례를 외우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행정법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경제학, 정치학과 달리 단순한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따라서 항상 소송 구조와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행정소송법을 들어가면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만 행정소송의 종류인 취소, 무효, 부작위, 당사자, 민중, 기관소송이 각기 행정작용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항고소송이라고 얘기하는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처분에 해당되는 행정행위가 그 밖에 처분은 아니지만 처분성이 인정돼서 항고소송으로 가는 행정위법, 행정계획, 사실행위 같은 것들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나머지 지식은 뭐예요? 실제로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 위법한지 아니면 절차 법령을 위반해서 위반한지 아니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로 크게 소송할 때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냐는 소송 요건, 그 다음에 위법성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 걸로 문제가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는 것은 같은 법학으로서 어떤 규범을 정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행정법에는 수많은 법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수많은 법령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법령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생긴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더 어려워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행정법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맥을 꿰뚫을 수 있는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행정법 어떻게 공부하냐? 제가 수험가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심지어 4순환까지 개설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3순환만 보세요. 5급 공채 시험 1차가 끝나고 나면 2차 시험 때 그 짧은 두세 달 기간 내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렇게 외워서 시험을 봐서 붙으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3수 4수가 될수록 행정법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의 답안지를 여기저기서 채점을 해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수험생활을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항상 1차 시험 끝나면 3순환만 달랑 듣는 분이 많으시다 보니까 행정법이 개념이 뭐고 요건이 뭔지 모르시고 그냥 외운 것만 쓰는 경향이 많고 외우는 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이제 외우기만 하고 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붙으면 다행이지만 떨어졌을 경우에 아니면 답안을 쓰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 썼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행정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험법학뿐만 아니라 법학이라는 거죠. 법학, 학문이라는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고 깨닫고 그 고민들을 담아내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이해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 기본 개념을 걸고 있는데 기본 개념에서 설명했던 이론들이 다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요건으로 넘어들어오고 다시 요건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법적 효력이 부과되고 이 법적 효력을 인정할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법성 문제, 분쟁 해결이 된다는 이런 논리적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처음에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바로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실 경우엔 자기가 뭐를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써나가면 뭐를 잘못 썼는지 뭐를 잘 썼는지 이 문제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답안을 쓰시면서도 답안을 쓰시는 과정에서도 일일이 하나하나 자기의 답안 작성하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독일말로 하면 게단켄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공부하시면 행정법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지시고 고득점도 하실 수 있고 또 항상 수험 공부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법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강좌는 예비순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특별한 문제나 판례를 가리키기보단 여러분들이 행정법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는 즉 체화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큰 목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